다양한 AI 동영상 편집 소프트웨어가 영상업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 캡컷과 필모라가 영상 편집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캡컷엔 없지만 필모라에는 있는 주요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평면 추적입니다. 원더쉐어 필모라 로고가 새겨진 트럭이 도로 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로고는 트럭을 촬영한 후 모션 트래킹 편집한 것인데요. 이렇게 모션 트래킹을 하면 언제든 원하는 로고나 이미지를 교체 삽입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필모라 14의 평면 추적을 활용하면 아주 쉽고 빠르게 모션 트래킹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줌인되는 건물 벽에 원하는 이미지를 삽입할 수 있는데요. 여기 남자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위쪽 벽에 필모라 로고를 삽입해 보겠습니다. 영상 클립을 선택하고 영상의 시작점으로 플레이헤드를 위치한 후 우측 상단 인스펙터의 비디오 AI 도구에서 평면 추적을 켭니다. 평면 추적기는 자동과 고급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자동으로 선택한 후 편집해 보죠. 플레이어를 보면 사각 박스가 보입니다. 이 박스로 트래킹할 공간을 선택하면 되는데요. 각 꼭지점의 포인트를 클릭한 상태로 드래그하여 원하는 공간을 설정합니다. 클릭한 상태에선 위치 선택이 편리하도록 확대 화면이 보입니다. 위치 범위 선택이 끝나면 인스펙터에서 시작을 클릭합니다. 네, 평면 추적이 시작됐죠? 완료됐네요. 트래킹이 잘 된 것 같죠? 자, 이제 로고를 타임라인으로 가져와서 평면 추적한 영상 위에 배치합니다. 평면 추적한 영상을 선택하고 인스펙터의 평면 추적에서 링크 요소를 앞에서 배치한 필모라 로고로 선택합니다. 플레이어를 보면 로고가 트래킹된 박스 안에 배치됐죠? 그런데 로고가 찌그러져 있네요. 타임라인에서 로고 클립을 선택한 후 인스펙터에서 배율의 자물쇠를 해제한 후 가로, 세로 비율을 맞춰줍니다. 자, 이렇게. 네, 좋아요. 여기 사각 박스를 없애고 확인하려면 영상 클립을 선택한 후 인스펙터에서 여기 눈 모양 버튼을 클릭하여 꺼주면 됩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이번엔 달리는 트럭의 옆면에 로고를 넣어보겠습니다. 시작점으로 플레이헤드를 위치시킵니다. 인스펙터의 평면 추적을 켜고 이번엔 고급으로 추적해보겠습니다. 박스의 꼭지점을 이동하여 범위를 선택하고 다시 인스펙터를 보면 자동으로 설정 시엔 보이지 않던 정확도가 보입니다. 정확도는 낮음, 기본, 높음으로 설정할 수 있는데요. 저는 높음으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적용의 포워드 플레이 버튼을 클릭하면 추적이 시작됩니다. 로고 이미지를 영상 위쪽에 배치하고 영상을 선택한 후 링크 요소를 필모라 로고로 선택합니다. 로고 이미지의 배율을 수정하고 눈 모양 버튼 클릭 한번 볼까요? 네, 아주 자연스럽게 트래킹 됐죠? 두 번째, 스마트 BGM입니다. 여러 국가의 친구들이 즐겁게 여행하는 영상에 배경음악을 깔아보겠습니다. 필모라 14에서 배경음악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요. 오디오 메뉴의 유니버셜 뮤직에서 원하는 음악을 선택한 후 사용하는 방법, AI 음악에서 영상 분위기에 맞는 무드, 테마, 장르별 키워드를 선택한 후 생성하는 방법. 네, 이 방법은 30 크레딧이 소모됩니다. 그리고 여기 스마트 BGM으로 배경음악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클릭하면 별도의 스마트 BGM 생성 창이 열리고 시작 버튼을 클릭하면 AI가 영상을 분석한 후 어울리는 배경음악을 생성합니다. 완료되면 배경음악이 자동으로 타임라인에 배치되고요. 정말 쉽죠? 동일한 영상이지만 AI 음악으로 음악을 만들면 30 크레딧이 소모되고 스마트 BGM 생성으로 음악을 만들면 2 크레딧이 소모됩니다. 개인적으로 스마트 BGM 생성을 추천합니다. AI 음악 생성은 적절한 키워드 선택 시 영상의 분위기와 잘 어울리는 배경음악을 만들어주지만 키워드 선택을 잘못하면 어울리지 않는 음악이 생성됩니다.
어떤 키워드를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면 필모라 코파일럿을 활용해 보세요. 필모라 코파일럿은 영상 클립이 선택된 상태에서 이 버튼 메뉴를 클릭하면 작동하는데요. 프롬프트에 원하는 명령을 타이핑한 후 전송을 클릭하면 됩니다. 배경음악이 필요한 경우 이 영상과 어울리는 배경음악을 만들어줘 라고 입력한 후 전송을 클릭하면 되겠죠. 단 모든 명령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 점은 참고하세요. 자, 세 번째, 얼굴 모자이크입니다. 모자이크는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는 기능입니다. 파이널 컷 프로와 프리미어에도 모자이크 트래킹 기능은 있지만 필모라 14만큼 쉽고 편리하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쉽길래 이러나 싶죠? 자, 세 가지의 샘플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다섯 명이 모여서 셀카 촬영을 하는 장면에 얼굴 모자이크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펙트 효과 메뉴에서 몸 효과의 얼굴 모자이크를 선택하면 여러 가지 모자이크 효과들이 있습니다. 원하는 효과가 있다면 화살표 모양의 버튼을 클릭해서 다운로드합니다. 저는 여기 AI 클래식 모자이크를 미리 다운로드해 놨는데요. 적용해 보겠습니다. 플레이어를 보면 바로 적용된 것이 보이죠? 인스펙터에서 이펙트 효과 탭을 열어보면 AI 클래식 모자이크가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 감지된 얼굴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체크를 해제하면 모자이크가 지워집니다. 원하는 얼굴을 쉽게 해제하고 다시 적용할 수 있죠. 모자이크의 강도 조절을 할 수 있고 패더, 불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으며 뒤집기로 배경을 모자이크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뒤집기는 내 얼굴이나 특정 사물만 보이고 주위를 모두 모자이크 처리해야 할 때 아주 유용하겠죠. 자, 모자이크 트래킹이 얼마나 잘 됐는지 한번 볼까요? 네, 완벽하네요. 두 번째 영상에 얼굴 모자이크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적용해 보죠. 이 영상에서 눈여겨볼 것은 화면 밖으로 사라지는 얼굴입니다. 여기를 보면 얼굴의 50% 이상이 화면을 벗어나면 모자이크가 해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측의 턱 수염 아재도 50% 이상 화면을 벗어나면 모자이크가 해제됩니다. 효과를 준 클립을 한번 볼까요? 네, 여기 별막대기 같은 작은 버튼이 보이시나요? 이 버튼을 클릭하면 적용된 이펙트의 인스펙터 창이 바로 열립니다. 역시 감지된 얼굴에서 해제 또는 적용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샘플은 얼굴이 작게 촬영됐고 위아래로 크게 움직이는 영상입니다. 얼굴 모자이크가 잘 적용됐는지 확인해 보죠. 모자이크 강도 값이 너무 커서 얼굴이 완벽하게 가려지지 않았죠. 인스펙터를 열고 강도 값을 조절해 줘야겠네요. 확인해 보죠. 얼굴이 작고 움직임이 커도 모자이크 트래킹이 아주 잘 되네요. 네, 이번 영상에서는 필모라 14의 기능 중 캡컷에는 없는 주요 기능을 살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더보기의 링크를 통해 무료 체험 버전으로 체험해 보신 후 유료 버전을 구독하셔도 절대 후회하지 않을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원더쉐어 필모라 14는 이외에도 정말 유용하고 편리한 기능들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활용 팁과 강좌를 지속적으로 업로드할 계획이니까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금까지 해볼까TV의 보까였습니다. 해볼까TV. 다음에 또 봐요.